네, 말씀하세요. 중간고사가 바로 내일이네요. 답안지 전달을 어떻게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늘 그렇듯 현둥이 축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입금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중간고사 답안지가 제대로 전달된 거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현둥이 아버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할 것이지, 썩어 빠진 자식. 꼭 시험 전날 이렇게 연락 와서 간을 본단 말이야. 아빠! 아빠! 현둥아, 아빠 서재 들어올 땐 노크하고 들어오라니까. 무슨 일이니? 아니, 아빠 큰일 났어! 무슨 일? 아니, 며칠 전에 교문 앞에서 만났던 애들 기억해? 그 뒤떨어진 애들? 아니, 걔네가 어제 학교에서 나를 협박했어. 그동안 시험 답안지 유출받은 거 세상에 다 떠발리겠다고 막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 나 어떡해? 아무렇지 않은 척 큰 소리 쳤는데 걔네가, 혹시나 걔네가 정말 사람들한테 말하면 나 어떡해?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답안지 잘 챙겨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돼. 그런 천한 애들이 날 뒤어봤자 너에게 데미지는 전혀 없을 거다. 정말이지? 나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되는 거지? 그래, 늦었는데 자러 가봐. 안녕, 요루야. 일찍 와 있었네. 안녕. 어떡하지, 우리. 중간고사가 바로 내일이야. 계속 감시했는데 증거 잡을 만한 게 없어. 아니야. 중간고사가 내일이니까 오늘 안에 뭔가가 잡히긴 잡히겠지. 어림없어, 니네가 하려는 거. 우리가 뭘 하려는 줄 알고? 이현둥, 시험 부정행위 공론화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너네. 다 들었구나? 근데 그게 왜 어림이 없다는 거야? 나도 1년 전 너희와 같은 상황이었어. 내가 시험 망치는 게 하루 이틀인가? 자랑이다, 윤숙아. 시험 끝났으면 어여 집에나 들어오기나 해. 응, 알았죠. 시험이 뭐 대순가가 집에 가서 롤이 나야지. 시험 잘 봤지, 우리 딸? 그럼 물론이지. 쟤는 학교 들어와서 계속 1등하고 있다는 이현둥? 이번 시험도 잘 봤나 보네. 아빠 말대로 이번 답안지도 잘 외웠는걸? 들었니?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발설하시, 내 소중한 롤 계정을 정지시킨다는 협박을 받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아이,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그렇지. 하지만 나에겐 정보가 있어. 무슨 정보? 답안지 거래 장소를 알고 있어. 정말? 여기가 거래 장소란 말이야? 그래. 선생님은 항상 저기 안에 있는 사물함에 답안지를 넣어두곤 하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럼 이만. 응? 이거 상무란 말하는 거 같지? 응! 열어보자. 다방치다! 일단 찍어놓을까? 그래 그래 빨리 찍자. 어? 잠깐만. 응? 누가 오고 있는데? 헉! 어떡해. 빨리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커튼 뒤에 숨고 이거 답안지는 다시 넣어두고.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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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문 닫아 문 닫아! 자, 중간고사 첫 번째 과목 시험 시작한다. 시험 시작하면 딴짓하지 말고 부정행위 적발되면 과목 빵점 처리되는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단미호, 요루루는 어디 갔어? 아, 아까 배탈 때문에 화장실 갔는데. 아, 시험 시간에 늦어도 빵점 처리야. 어쩔 수 없지. 일단 OMR 카드 돌린다잉. 큰일 났어요! 학고원 페이지에 누군가 시험 답안을 올려놨다고요! 에? 학교 내부에 유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김 선생님!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선생님! 응. 선생님이잖아요! 뭔 소리야? 선생님이 시험 칠 때마다 이현동한테 답안지 제공해줬잖아요! 이 녀석이 어디서 말도 안 돼서. 야, 너 증거라도 있어? 며칠 전 이현동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증거. 마이크 테스트. 지금부터 3만 선생님과 3학년 3반 이현동 학생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합니다. 1층 중앙복도에 증거들을 잔뜩 붙여놨으니까 다들 와서 구경하세요. 말도 안 돼. 다 너네 들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야, 들어가! 선생님! 선생님과 이현둥은 똑똑히 들으세요. 매번 시험 때마다 답안지를 유출해 모든 학생들을 기만한 죄, 절대 피해 가실 수는 이제 없을 겁니다! 어때, 이현둥? 네가 증거를 그렇게 찾길래 준비해봤어. 마음에 들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아빠한테.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아빠가. 다들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그렇게 선생님은 교사 자격을 박탈. 이현동 역시 부정행위로 모든 과목을 빵점 처리를 받고 해외로 유학을 가버렸다.